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날, 최고의 행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은 창조주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선물, 뭘 준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우리의 평안이 아니고 그 창조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 마음속에 뭐 평안이 깃들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서 평안하지 않고, 사기 당해서 또 평안하지 않고, 누가 나를 뒤에서 자꾸 험담을 해서 평안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평안은 솔직히 뭐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이다. 도대체가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는 한순간 한순간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아마 그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몸은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정도로 건강한데도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 하늘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 하나만 받으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참 행복했다. 정말 평안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이 발달됐고 의학이 발달됐는데 과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작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꼴지워진다.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싹이 튼다는 사실들을 의학적으로 밝혀내면서 이제는 동양 철학에서 기가 모이면 물질이 되고 물질이 모이면 기가 된다. 공즉 시색이요, 색즉 시공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서양의 물리학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최근의 물리학은 이제 진리가 발달되다 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모든 진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결국은 기,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뭉치면 또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 이것도 결국은 수많은 호르몬들 중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올 때 그때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행복, 평안이라고 하는 상태가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뜬 구름처럼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세로토닌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분비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이 세로토닌이 잘 나오면서 마음이 그때는 평안해지고, 또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래요. 너무 막 쾌락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불안하죠? 평안은 아닙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잔잔하면서도 든든하면서도 평안한 상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상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올 때 만들어지는 마음의 현상이고, 우리는 이것을 육회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외부의 어떤 일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평안이 깨지지 않는 상태, 누가 화를 낼 만한 말을 던졌는데도 같이 요동치는 마음으로 동조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 그런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말 성품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그것은 의학적으로는 세로토닌이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날, 육회 호르몬이 충만히 나오는 날,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언제 그 육회하게 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을까? 의학적인 연구만 가지고는 이런 차원 높은 평안은 맛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가득가득 채워졌을 때에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육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기 원하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왜 이 질병이 찾아왔을까,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할까, 이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걸어온 길이 뭔가 잘못돼서 이런 것 아니냐, 반대로 돌아가자, 반대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제가 아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폐암이 왔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낫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살 길은 지금처럼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답이 되지 않겠는가. 이야, 이거 보통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아직 뭐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지금까지 걸어온 결과가 이거라고 하면은 이걸 고치려면은 지금까지 산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간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서울에 좋은 집 있지만 그 공기가 그것과는 반대인 속초로 오고, 뭔가 맨날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인생이었는데 전화기를 안 받았대. 한 3개월 안 받으니까 끊어지더래. 아, 뭔가 지금처럼 사는 것과는 반대로 살자. 또 먹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고기를 너무 즐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럼 반대로,
그래서 양양장에 가서 막 채소나 뭐 나무를 사서 또 이게 또 바뀌고 그러니까 환자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면은 하여튼 지금처럼 살아온 결과니까 이것과는 다른 길로 가야 내가 살 길이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해도 있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걸어가던 길이 아니고 돌아가자. 그게 우리는 백투 에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 타당한 진리는 누가 생각해도 다 일치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살지 말자. 회개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이제는 기쁨의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걸 우리는 백투 에덴이라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가보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지 말고 돌이켜 가보자. 그러면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죄는 다 버려보자. 그러면 빈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주의 원리는 여기서 물 한 바가지 퍼내면 구멍이 뻥 나 있습니까? 우물이 비워진 것만큼 어디선가 채워지도록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다 비웠을 때 무엇으로 채워질까? 우린 분명히 에덴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담으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잘못된 이기심과 탐심과 죄로 채워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버리면은 드디어 하늘에서부터 무슨 에너지가 이르러 온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임할 때 주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유쾌하게 되는 날,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납숙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프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뭔가 기진맥진했어, 지쳤어, 그냥 끝내고 싶어,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리프레싱, 아주 이게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신선하게 새롭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생기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냥 생기가 없어. 근육도 그냥 밑으로 쭉 처지고 매가리가 없어. 그런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는다는 얘기는 생기를 되찾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를 되찾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은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라고 가려부분 기별 1권 190페이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회개한다. 죄 없이 함을 좀 해봐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버린 그날 드디어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게 있는데 그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는 사건이라 해석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정결한 영육의 그릇을 준비할 때, 영육의 디톡스를 통해서 정결한 그릇이 준비될 때에 드디어
늦은 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고 그날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날에 이르를 것이고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진 평안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그 리프레싱, 생기가 다시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은 늦은 비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인데 의학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분비되도록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뇌세포에서 수많은 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데 학자들은 크게 세 보따리로 좀 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집안, 무슨 뭐 민주당파, 무슨 뭐 한나라당파, 대한민국 사람 많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여기 복잡하지만 세 보따리로 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르아드레날린 계통에 이 호르몬이 나오고 또 하나는 도파민이나 엔돌핀 계통에 호르몬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세로토닌 계통의 호르몬 크게는 이 세 가지 집안이 여기서 삽니다. 누가 더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크게는 이게 몇 대 몇으로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좀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노란한 건지 누리끼리 한 것인지 중간 과정에 많은 상태는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어디서 분비되는가 MRI로 찍어보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은 뇌세포 중에서 청만핵이라고 하는 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져요. 또 도파민 같은 이 신경전달 물질은 복측 피계핵이나 흔히 가장 많은 부분은 흑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뒤통수, 여기 목에서 약간 올라간 그 부분 속에 붙어 있는 공장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솔기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고 이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어떤 기능을 작동시킬까? 이거는 위기의 때에 어떤 위기가 밀려올 때에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때 딱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떡해요? 꿈틀거리죠. 네? 누구를 건드려? 하고 몇 배의 에너지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냥 심장이 몇 배로 뛰면서 여기 근육세포에 피를 몇 배로 보내주고 에너지를 3배, 4배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안 죽을 수 있도록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 같아요. 덤벼봤자 한 대 맞을 거 5대 맞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뒤로 돌아서서
36개를 치는데 당장도 그냥 한 번에 넘어. 그럴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니까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정말 위기 때 이게 나와야 돼. 아니면 죽어. 그런데 24시간 365일 나온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원래 기능을 뛰어넘어 부작용이 심각해진 것이 아드레날린이지만 원래는 필요해서 만들어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붕붕 떠요. 흥분을 해. 너무너무 기뻐. 로또 100억짜리가 당첨됐어. 요때 나오는 게 뭐예요? 요게 도파민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언젠간 가라앉기 때문에 불안해. 야, 이거 오늘 저녁에 강도가 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옛날보다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사람이 또 이런 맛도 한 번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호르몬만 나오면은 맨날 그냥 핏대만 세우고 아니면 마약 먹은 사람처럼 그냥 헬렐레만 하고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로토닌 호르몬을 또 하나님은 분비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야, 너무 신경질 내지 말고 조금 좀 올라가라. 올려주고 또 도파민으로 너무 방방 뜨면은 조금 차분해라. 그래서 이 조절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만 충분히 나오면은 이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나오지 않도록 항상 일정한 수준에서 균형지게 나오도록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은 조절 호르몬이라 그러고 너무 뜨지도 않았고 너무 좌절 낙담 속에 빠지지도 않고 언제나 일정한 마음을 갖는 것, 요것을 평안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왔을 때는요, 내 감정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이씨가 막 소리가 나오고 막 공격적이고 핏대를 세우고 요런 감정이 만들어져요. 또 도파민이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요. 아주 기뻐. 너무너무 기뻐요. 시험에서 고식 공부를 했는데 합격했다.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나올 때는 너무 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중간 정도 조절을 해주니까 그것을 우리는 마음을 평안하다 그러고 아주 유쾌한 거예요, 마음이. 자,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맨날 핏대 세우면서 살 것이고 너무 부족하면은 불안해요. 어떤 막 두려워.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중독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도박 같은 것도 했을 때 돈을 막 2천만 원 땄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요때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게 흥분이 되고 기쁜 것인데 이건 계속 지속되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것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한번 보면 또 보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이쪽 그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옆에 앉은 백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그랬더니 뭐 라스베가스 가는 차 탔으니까 라스베가스 가겠죠.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루하루 일을 해서 돈을 500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모아지니까 노름하러 가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따면 그때 막 기쁨이 있으니까
열 번을 잃어도 한 번 따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밤새 하고 다 잃어버리면 또 와서 일주일 일해가지고 그걸 한번 맛보려고 또 돈을 모아서 간다는 거예요. 도박은 손목을 끊어도 못 고치더라고요. 왜? 그거 한번 맛보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마약하고 똑같아요. 마약이 주는 행복도 있습니다. 근데 마약이 주는 그 기쁨은 요 의존성이 있어서 이건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것, 세로토닌만 충분히 나오면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면서 아주 행복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세로토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친구인가? 이걸 알면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지가 다 밝혀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탄소 10개, 수소 12개, 질소 2개, 산소 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세로토닌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수소, 산소, 질소 없으면 세로토닌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지게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그 영양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요걸 연구해서 식단을, 요 개념을 가지고 짜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많이 나오면은 붕붕 떠요. 막 아주 뭐 비행기 탄 것처럼 기뻐. 쾌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면 막 신경질이 납니다. 짜증이 나고 막 안녕 아주 지나가는 돌뿌리를 자꾸 차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때 세로토닌이 쫙 뿌려지면 너무 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그 중간에서 차분해지도록 평안해지도록 조절을 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 책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세로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했고, 이걸 알면은 마음을 좀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한 페이지에 딱 요약을 해봤는데, 요 한 페이지만 잘 이해를 하면은 세로토닌은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그 중에서 나는 요 부분이 특별히 부족했구나, 그 부분을 좀 보충을 해주면 눈에 보이도록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이 비밀이 요 한 페이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로토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로토닌은 크게 두 곳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는 뇌 밖에서 만들어지는 공장이 있고 또 하나는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 뇌 밖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로토닌은 어떤 자재가 있어야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만들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세로토닌은 물질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돼요. 원자재 없이 이 제품이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가 수입이 안 돼서 멀쩡한 대기업도 다 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자재를 먹어줘야 돼요. 세로토닌의 주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꼭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학을 잘못 공부한 사람은 단백질 그러면 소고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아니요, 소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너무나 많아요. 지방이 많은데 또 이건 피를 막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포화 지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전 국민이 미국 사람들은 고기 위주로 먹어봤더니 심장병이 국민 질병이 돼버렸어요. 심장병 너무 많아지는 것이에요. 고혈압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알고 보니 콩 속에는 소고기보다 훨씬 더 필수 아미노산 8가지 내지 9가지가 충분히 더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제로입니다. 콩에는. 그리고 옛날에 먹어서 조금 많이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싹 청소해주는 레시틴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콩 속에는 지방이 들어있는데 피를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불포화 지방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뭐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할 때는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채식이 아니고 콩을 일부러 찾아서 맵기마다 먹어줘야 돼요. 콩을 먹지 않고 견과류를 먹지 않는 채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그냥 삐쩍 마른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영양실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채식을 율법적인 동기로 고기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그냥 고기 안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냥 깡당으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의 20%가 필수 지방산으로 만들어진 요 장기인데 필수적인 지방질까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딱 밀려오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 사람 기분은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떨까? 그냥 한번 질러버려 놔도? 아니야, 그냥 참어. 여기가 잘 만들어졌을 때는 양쪽을 다 생각을 하고 내 기분은 질러버리고 싶지만 참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기만 먹으면 포화지방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포화지방이 아니고 필수지방산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게 부족하니까 그냥 딱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에 이 본능의 주머니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이씨 하는 것밖에 안 돌아가. 참으면 어떨까? 여기까지 돌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번 미워하면은요 3대까지 갑니다. 죽어도 용서를 안 해줘. 무서워요. 채식을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견과류를 먹는 채식을 해야 돼. 단백질을 꼭 고기 챙기듯이 챙겨서 먹으면 지방질이 절대로 부족할 염려도 없고 꼭 삐쩍 마를 염려도 없어요. 미국에서 제가 막 5대째 채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한국에서 착 보면 채식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대부분 말랐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막 5대째 채식을 하는데 굉장히 뚱뚱해요. 채식을 한다고 해서 말라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을 때에 이 모든 기능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보다도 더 이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서 단백질 전체가 세로토닌의 재료는 아니에요. 원석을 캐왔으면은 거기서 금강석을 딱 재련해가지고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희 시골에 광산이 있어서 아는데 이만한 원석을 캐내면 그대로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바수입니다. 물리적으로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걸 빼내려면 바수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재련소로 보내, 입으로 딱 집어넣으면 이빨로 막 다 바수어요. 물리적으로 바수어서 꿀꺽 삼키면은 이제 이 모래가 된 것에다가 그 다음 이 다음 방으로 옮겨서 어떤 화학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화학적으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에서 딱 바수었으면은 위장으로 내려보내서 위장에서 위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쏟아 부으면서 물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부분까지도 다 녹여가지고
잡석과 금덩어리를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자, 이때 위산 혼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은 단백질을 다 녹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도 뭐예요? 단백질이니까 잘못하면은 위장이 먼저 구멍이 나요.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분비를 시켜도 안 되고 좀 적게 분비를 하지만 최대한 효율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산이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을 딱 뽑아내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비타민들이 필요합니다. 촉매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비타민 B1과 비타민 B6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은 단백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로토닌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비타민 B1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현미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6, 콩 속에, 바나나 속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윤곽만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은 그 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에서 세로토닌의 진짜 재료 트립토판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 보내면은 소장에 육모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육모 중에서도 이시세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장 크로마 친화성 세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트립토판을 딱 흡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로토닌,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뇌세포 솔기에게서 만들어내는 것만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90% 내지 95%가 여기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을 너무 무시한 거야. 너무 무시한 거야. 소련 사람들이 알라스카 그 얼음덩어리 뭐 몇 푼 받고 미국에다 팔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 막 석유가 막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노다지를 그냥 헐값에 집어 던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장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장을 잘 관리하고자 마음먹는 순간 우리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어요. 행복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바꿔 얘기해서 맨날 여기가 쓰려, 장이 쓰려. 이게 도대체가 뭐 그냥 껄핏하면 설사, 껄핏하면 변비, 그런 사람 얼굴 치고 평안한 사람 있겠습니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세로토닌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뇌 밖에서는 소장에서 세로토닌의 90% 내지 95%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의 집, 뇌세포 속에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역시 재료는 트립토판입니다. 그러면 뇌세포 속으로 트립토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최연순 집사님 청와대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질까요? 딱 총 든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요. 여기는 우리 몸을 통제하는 본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나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딱 아이디 내라고 그러고 아이디 뭐 주민등록증 냈다고 해서 다 데리고 가는 건 아니에요. 청와대 비서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하고 에스코트 하면은 할머니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걸러내는지 영양소도 다 못 들어갑니다. 약도 못 들어가요. 그걸 지키는 청와대 문이 있듯이 여기에선 뇌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험실에서는 야 약효가 있다 그러는데 사람이 먹으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뇌관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트립토판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에스코트를 해줘야 돼요. 누가 에스코트를 해주는 것으로 이 교과서에서는 발표가 됐는가 하면 포도당이 에스코트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는 절대로 걸어서 못 들어가.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들면서 데리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혈당이 어떤 때는 500, 어떤 때는 40, 시간에 따라서 막 들쭉날쭉인 사람은 요 트립토판이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언제나 80에서 120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얼굴에 쓰여 있어. 그런데 500 올라갔다가 막 40으로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성격이 시간에 따라 달라. 어떤 때는 막 그냥 쓸개라도 빼줄 정도로 좋아.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데 너무나 예민해. 요 포도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트립토판이 뇌관문을 통과합니다. 뇌관문을 통과하면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원자재 하나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1단계 조립을 하고 저쪽 하청업자가 만든 것도 갖다가 이제 2단계 완성품을 만들고. 왜 이렇게 할까요? 한 자리에서 다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세포에서도 똑같이 해요. 1단계 조립을 합니다. 큰 원단을 저쪽 베트남에서 가지고 왔으면 그거 펼쳐놓고 장갑 자르고 소매 자르고 뭐 그러는 게 아니죠. 일단은 옷을 만들지 가방을 만들지에 따라서 사방 몇 센치짜리부터 대충 자르는 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1단계로 이제 이 트립토판을 세로토닌 만드는 공장에 집어넣는데, 공장이 잘 가동이 되려면, 자, 지하실에 있는 공장 들어갔어요. 장로님 제일 먼저 뭐부터 켜야 되겠어요? 불부터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도 안 켜고 어떻게 만들어? 마찬가지예요.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려면 일단 불을 켜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고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햇볕이라는 거예요. 햇볕 없이는 세로토닌은 1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많이 있는 나라 사람들일수록 밝아요. 태국 사람들 가보세요. 얼마나 없이 살아도 밝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햇볕이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자극인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세로토닌 공장에 불을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많이 만들어내라고 책은만 할 게 아니고 기분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능률이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세로토닌 공장은 요 음악을 틀어놔야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발견을 했는데 세 가지 리듬이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내도록 격려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씹을 때 만들어지는 리듬, 두 번째는 호흡할 때 만들어지는 리듬, 세 번째는 걷기 할 때 만들어지는 리듬. 이 3대 리듬이 이제 이 세로토닌 공장을 막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단계 제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립토판을 1단계 가공을 해요. 이때 도와주는 효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비타민 B3, 비타민 B9, 칼슘, 철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으면 트립토판이 쪼개져서 세로토닌 전 단계 물질인 5-HTP로 1차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갑 만들 정도로 네모졌지만 일단 잘라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솔기핵이라고 하는 공장에 집어넣어줘요. 저 큰 이 마당에서 막 잘라가지고 요걸 이제 정교하게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솔기핵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때 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비타민 B6,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요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있으면은 드디어 솔기핵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이제 뇌신경세포에서 쫙 분비가 되면은
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받아들인 뇌신경 세포마다 신이 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쪽도 여기 신경이 연결이 돼 있겠죠. 그쪽 동네에다가 세로토닌을 딱 뿌려주면은 이 신경이 신이 나가지고 요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눈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 그러면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행복해요. 네? 자, 이렇게 사용이 돼서 자기 할 일 다 끝나면은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돼요. 한번 만들어진 것으로 계속 재생해서 쓸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울증이 치료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햇볕을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이 그림 하나면 다 답이 나와. 햇볕을 봐야 돼. 걸어야 돼요? 방에만 있어야 돼요? 방에만 있고 커튼 낮에도 내려뜨려 놓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으면 30년 지나도 우울증 못 벗어나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40대, 50대인데 엄마 집에서 한 번도 밖에 안 나와. 낮에도 깜깜하기를 좋아해요. 평생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햇볕 있는 데로 끌고 나와야 되고 걷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밤이 되면은 햇볕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은 침실로 들어갑니다. 아까 이 송과체, 송과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침실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깜깜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밤에 요 송과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가서 딱 잠옷으로 바꿔 입으면은 낮에 일하는 작업복 입었을 때는 분위기가 다르겠죠. 하는 일도 달라요. 잠옷 입고 있을 때는 이름도 바꿔줘요. 세로토닌이 송과체에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으면 이름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져요.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 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력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멜라토닌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서 먹는 것보다는 더 만들어지게 해줘야 진짜 아니겠어요? 근데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낮에 햇볕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못 잤다고 낮에 방에서 자면은 계속 불면증에서 헤어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하고 100번을 씹으면 도움이 되고 또 만보를 걸어도 도움이 되고 또 깊은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낮에는 절대로 자면 안 되고 햇볕을 보면서 걷고 밤에는 잘 자주고 이렇게 할 때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서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서 이 세포들이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망가진 유전자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 회복되면서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